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입니다. 광대역 수신기처럼 넓은 수신 범위와 다양한 기능을 가진 퀀쉥 UV-5R 플러스 무전기는 바오펭 UV-5R 무전기와 모델명이 유사합니다만 가격 및 송신 출력이 비슷한 점을 제외하고는 성격이 다른 무전기입니다. 수신 주파수 범위가 50MHz에서 600MHz로 상용으로 사용하는 VHF와 UHF 주파수 대역을 수신할 수 있으며 FM 라디오 방송 수신용 와이드밴드 FM뿐만 아니라 항공무선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AM 복조기를 포함한 다기능 무전기입니다. 먼저 언박싱을 완료한 무전기의 번들 품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설명서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읽기를 권합니다. 포장 박스는 두 개의 플라스틱 필러로 모든 내용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본체와 배터리는 분리형으로 제공되고 배터리 상부에 돌출부를 뒷면 홈에 끼워서 결합을 하고 배터리 하부 레버를 눌러서 분리합니다. 번들 배터리 치고는 용량이 큰 7.2V 2200mAh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뒷면에 결합하는 형태의 벨트 클립은 착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헬리클 안테나는 VHF, UHF 겸용이며 SMA 커넥터로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오른쪽 상부 커버를 개방하면 외부 마이크와 스피커를 연결하는 잭이 있으며 하부 커버에는 다른 모델의 USB-C 포트용이나 막혀 있습니다. 무전기 왼쪽은 송신용 키와 두 개의 기능 설정 가능한 사이드 키가 있습니다. 500mAh 저속 배터리 충전기와 핸드 스트랩을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에 비해 작은 충전 전류량은 완전 충전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원 스위치 겸 음량 조절용 노브를 돌려서 전원을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LCD는 사용 중인 두 개의 밴드를 상부와 하부 동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송신 키 아래의 1번 사이드 키는 한 번 누르면 선택된 밴드의 스케치를 오프해서 입력 신호가 없어도 해당 주파수에서 수신 기능을 작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1750Hz 톤음과 함께 송신이 되어 비큰 기능이 작동됩니다. 2번 사이드 키를 한번 누르면 상부 LED가 점등되고 한번 더 누르면 점멸하게 되며 길게 누르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 LED 점등 기능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비상경보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LCD 좌측 하단의 주황색 메뉴 키는 무전기의 51개 내부 설정 값을 변경 및 확인할 때 사용하며 메뉴 키를 한번 누르면 설정 값이 표시되고 메뉴 키 아래의 업다운 키로 설정 메뉴를 이동하거나 변경합니다. 엑시트 키는 설정 모드 또는 진행 중인 작동을 종료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용할 주파수는 키패드로 입력하거나 업다운 키로 변경 가능합니다. 키패드의 12개의 키는 주파수를 직접 입력하는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펑션 키와 조합으로 각각 별도의 기능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원하는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 키 1번은 사용 주파수 밴드를 변경하며 한 번 누를 때마다 FM 방송 밴드를 제외하고 F1 밴드부터 F7 밴드까지 순차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펑션 키 2번은 LCD에 표시된 두 개 밴드 중 송신할 메인 밴드를 선택합니다. 펑션 키 3번은 주파수 입력 모드와 설정된 메모리 채널 모드를 선택합니다. 펑션 키 4번은 설정된 밴드에서 사용 중인 주파수를 스캔해서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해당 밴드에서 교신 중인 주파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펑션 키 5번은 10개의 NOAA 기상방송 채널 수신 기능이며 미국 전용입니다. 펑션 키 6번은 송신 출력을 로우, 미드, 하이 세 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펑션 키 7번은 음성 신호로 자동 송신이 되는 박스 기능을 온, 오프 합니다. 펑션 키 8번은 리버스 모드로 송수신 주파수를 서로 바꿔서 작동합니다. 펑션 키 9번은 지정한 메모리 채널을 콜 주파수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펑션 키 0번은 FM 라디오로 작동하며 VFO 모드에서 수신 주파수를 입력하거나 펑션 키 3번을 누르면 주파수를 스캔하면서 방송을 찾아줍니다. 다음은 메뉴 키를 눌러 중요한 설정 값을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메뉴는 배터리 전력 모드인 액티브와 슬립 상태의 비율을 선택합니다. 비프 메뉴는 무전기의 키를 누를 때 나는 소리를 온, 오프 합니다. 볼 메뉴는 현재 장착된 배터리의 전압값을 보여줄 뿐 설정값이 아닙니다. AM 메뉴는 항공 무선 통신 주파수 밴드의 AM 복조 기능을 온, 오프 합니다. SQL 메뉴는 스케치 레벨을 조정하며 보통 3에서 5 사이 값이 적당합니다. 스텝 메뉴는 업다운 키로 주파수를 변경할 때 주파수 폭을 설정합니다. TXP 메뉴는 송신 출력을 변경하며 펑션 키 6번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TDR 메뉴는 LCD에 있는 두 개 밴드를 동시 수신 기능을 온, 오프 하거나 동시 수신 설정된 주파수 밴드 중에 송신용 메인 밴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더미로드와 무전기 사이의 파워 미터를 연결하여 송신 출력을 측정하겠습니다.
VHF 밴드 하이 모드에서 출력은 3.5W로 측정되고 로우 모드에서는 2W, 미드 모드에서는 2.3W로 측정되었습니다만 로우와 미드 모드에서 송신 출력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서 미드 모드는 별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 UHF 밴드에서 하이 모드 출력은 4W, 로우 모드 출력은 2.1W, 미드 모드에서 출력은 2.7W로 측정되어 보통 이 가격대의 5W 이하 무전기들이 가지는 평균적인 출력과 비슷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각 주파수 밴드별 송신 기능을 시험해 본 결과 아마추어 무선 밴드를 벗어나는 범위의 주파수에서도 송신이 되기 때문에 이 무전기를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무선 밴드 주파수에만 송신이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묶어야 하며 그 방법은 이전에 소개한 바오팽 EV5R의 방법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